자, 무려 14시간 끝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인도네시아 서쪽에 왔는데요. 바로 여기는 팔리분 산입니다. 어제 굉장히 피곤하게 와서 새벽에 도착을 해서 바로 자고 굉장히 날씨가 좋아졌는데 오늘 정글에 가서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소에서 약 1시간 정도 또 흘러서 이제 채집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두족 보행으로 올라갈 건데요. 어우, 쌈딱인가? 다리가 엄청 기네. 갑시다. 오, 저 어린 친구가 저를 태워주고 있습니다. 아, 두족 보행이 아니라 바이크예요, 바이크. 여기에 뭐가 있다고? 이제 메가볼이 많이 나. 아, 진짜? 응. 개미 엄청 많네요. 오, 노래기랑. 오. 이거 침노린지인가? 그러니까 침노린지, 침노린지 약충 같은 거 같은데. 오, 되게 이쁘다. 아, 여기 아까 그 친구들 상체네. 짝짓기 하고 있네. 이야, 생김새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코뿔소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입니다. 와, 신기하네. 드디어 꽃무지 발견. 그럼 우리나라 그냥 꽃무지랑 거의 똑같이 생겼다. 신기해?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사실 다양한 생물을 보려고 온 것도 있지만 우선 첫 번째 목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커지는 바로 리오크 선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한 만나가지고 얼마나 강한지 홍군형 좀 내주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곤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Look at it. 와, 이거 진짜 이쁩니다. 오, 색깔이 약간 보라 보라 보라. 자, 진짜 멋있는 가시개미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국에 있는 가시개미와 뭐 다르지 않은데요. 오, 지금 헌터분께서 잡아주신 건데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왠지 침 노린재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얼핏 보기에,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그냥 낙엽 그냥 부셔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 이런 독특한 친구도 있네요. 자, 지금 우와, 지금 채집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낮에 할 게 많이 없어서 우선 사슴벌레 부치가 와, 남한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록색 알을 낳아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종인데 여러 마리가 이런 나무 안에서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와, 유충도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같이 생활하거든요. 약간 사이 생활하듯이. 야, 역시 거대합니다, 인도네시아. 정확히 뭔진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나무를 뒤집으면 메가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생물들이 나옵니다. 자, 대체적으로 엄청 습하고 어떤 생물들이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오늘 리오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다른 곤충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리오크나 머리가 굉장히 멋있게 생긴 용머리 여친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점점 어두워지면서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지금 나무를 들쳤는데 우선 풍뎅이류 같기도 하고 꽃무지류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꽃무지류에 가까운 유충이 나왔어요. 와, 야, 이게 버섯 엄청 크다. 야, 보통 이런데, 여기가 한림운산에서 유명한 게 로젠버기라는 사슴벌레인데 보통 이런 밑둥이나 파면은 이제 로젠버기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와, 자,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와, 바로 거미입니다. 거미. 타란툴라는 아니고 스파이더 종류, 거미 종류 같은데. 손이 떨어져. 와, 역시나
리오크는 낮에 찾기 굉장히 힘드네요. 보통 밤에 야행성이라서 밤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요. 뭐가 있습니까? 가자. 아무것도 없죠? 자, 여러분들 제일 신기한 거 봤어요. 와우, 와, 매미 껍질입니다. 우리나라 매미랑 좀 다르게 배 쪽이 굉장히 깁니다. 왜? 어, 용머리 야채 있어? 와, 드디어 만나는 건가요? 야, 잡아도 되나요? 캐치니? 네. 오케이. 잡을게요. 야, 점프를 하거나 도망가지 않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가시가 있고 힘이 굉장히 셉니다. 와, 와, 우와, 이거 보세요. 머리는 진짜 그냥 딱 봐도 그냥 여치네요, 여치. 한번 잡아보실래요? 와, 이빨 보세요. 대박. 자, 사실 진짜 만날 줄 몰라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준비해왔거든요. 이 용머리 여치가 보시면은 다리나 머리 등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낙엽처럼 생기면서도 가시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다른 새들이나 이런 다른 천적들에게 보호하기 위함에 지나간 것 같은데, 리오크나 웨타 같은 친구들에 비하면 좀 작은 꼬맹이지만 나름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있는 친구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친구는 우선 채집을 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 진짜 통 1절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우선은 이렇게라도 넣어가지고 가져갑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정글을 탐험하고 계십니다.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현장감이 조금 있나요? 아, 이곳에서 이제 수액 채집을 하시나 본데요. 사실 지금 영어라도 대화가 되면 하는데 영어를 아예 못 하셔가지고, 이쪽에서도 막 3m 넘는 보아뱀 아니면 뭐 볼파이톤 뭐 이런 것들도 나온다고 해서 살짝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정글이니까 이 정도는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죠. Here? Yes. Okay. 아, 여기구나. 아, 메가볼. 야, 메가볼. 와, 오, 메가볼 나왔습니다. 와, 오, 굉장히 큰 메가볼 나왔어요. 지금 메가볼이 한 마리 나왔는데 요즘에 좀 잘 안 보인다고 하셨다가 얼떨결에 또 채집이 됐는데요. 와,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공벌레과인 친구인데, 와, 큽니다. 커 역시. 여기 땅파이가 나온다. 포인트. 지렁이가 색깔이 되게 특이하다. 여러분들 지금 빛을 반사를 받으면은 색깔이 있어요. 야, 이것도 이쁘다. 내가 이상한 건가?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우선은 메가볼은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물가를 따라가다 보면 수분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곳에서 또 다른 개체들이 많이 잡혀서 지금 이 루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쪽에 타란툴라가 있는데 굴을 파서 이제 거미줄을 보면서 찾는 것 같아요. 저도 타란툴라 꽤 많이 길러봤잖아요. 거미줄을 아마 찾는 것 같습니다. 굴을 파는 타란툴라의 거미줄. 손 잡아. 오케이. 어차. 오야야야. 야, 진짜 여기 경사 거의 80도야. 자, 오늘 야간에 등하 채집할 곳으로 이제 복귀하였습니다. 용머리 여치 잡아왔습니다. 그 진해 이쁘죠? 글쎄 모르겠는데. 진해가 진짜 이뻐요. 그래? 예. 근데 이거 우리 봤자 돌진해 아니야 이거? 제일 무서워 이게. 야, 이게 무서울 게 뭐 있어? 순하게 얼굴 봐, 얼마나 순하게 생겼어. 순하게 생긴 얼굴 아니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 키울 수만 있으면 애완용으로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인기 진짜. 예, 저는 바로 키우죠. 리오크 같은 거라. 자, 지금 앞에 계신 분은 만천곤충 박물관 사장님이신데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이야, 얼굴. 이야, 너무 얼굴이 난 순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귀엽게 생겼어요. 네, 물지도 않고. 네. 아, 물긴 물던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물려요. 리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바로 물어. 이렇게 하면 물어요, 리오크는? 그럼, 걔는 싸러워서. 야, 오늘 밤 꼭 봐야겠네요.
등에 이 무늬 봐. 근데 이 용머리어치 이 친구 암컷은 왜 안 나올까요? 글쎄. 선생님 한 번도 못 보셨죠? 못 봤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세상에. 자 어쨌든 이렇고요. 좀 쉬었다가 야간 등하채집이나 아 좀 쉬었다가 식사도 하고 양화 등하채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